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이렇게 저희 선생님이 월요일 날 젤칼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녹색 빛나는 마블 느낌으로 아트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대손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 따라서 아크릴 이용해서 또 해볼게요. 손톱이 하나만 부딪혀서 부러졌어요. 차이가 됐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는 걸로. 헐, 브러쉬가 10년 됐어요, 10년. 망가졌죠? 근데 안 버렸어요. 막 글리터 같은 거나 3D 브러쉬 망가지는 작업 같은 거할일 있을 때 써먹으려고 생겨놨죠. 망가진 애들을 다듬어야겠어요. 가끔 브러쉬 너무 손상되는 작업을 할 때는 아까우니까 이렇게 막 브러쉬를 뒀다가 그런 작업할 때 활용합니다. 이렇게들을 자르시고 상태가 멀쩡한 브러쉬는 같이 준비하고요. 상태가 안 좋은 브러쉬도 같이 준비할게요. 얘네들은 이제 필이 날 때가 돼서 위에를 까내고 봤더니 많이 리프팅 되지 않아서 기장은 살리고 많이 리프팅이 안 돼서 기장은 살리고 위에만 연장 그대로 이렇게 자연날이라고 칠게요. 근데 하나는 부러졌다. 나머지 네 개는 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젤칼라 바르듯이. 이쪽은 우리 쌤이 젤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아크릴로 할 거니까 똑같이는 아니고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짝꿍 맞춰서 한번 짝꿍을 한번 맞춰 볼게요. 일단 요 아이도 길이는 만들어 줘야 하니까 혼합했어요. 더 연하게 만들어 놨어요. 얘는 지금 거의 내추럴 밀크 컬러 아마인데 위에 할 색깔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약간 내추럴 베이지랑 클리어를 섞어 놨습니다. 일단 길이를 먼저 뺄게요. 밑에 부분에만 얇게 빼줄게요. 한3 정도, 2.5 옆에 맞춰야 하니까 길이만 먼저 만들어 볼게요. 부러진 길이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녹색 계열, 그린 계열 쓸 거거든요. 혈관이 있는 게 좋으니까 넣어놓겠습니다. 분위기는 맞춰볼까 해요. 금박이랑 같이 작업을 해놓을게요. 금박을 약간 밀착시켜주고요. 저는 클리어로 일단 덮어줄게요. 그리고 중지는 살짝
살짝 말려서 핀칭 한번 주고요. 제가 중지가 항상 뚱뚱해요. 근처에 있어서. 일단 콩을 뺄게요. 이렇게 짝꿍 맞춰보렵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은 나죠? 이와 이제 젤 컬러로 마블 한 거라서 아무래도 아크릴하고는 다르지만 이렇게 비슷한 느낌 내볼게요. 나머지 애들도 약간 이렇게 맑은 거. 우리 젤 연장한 손톱에 젤로 연장되어 있는 손톱에 젤로 아트 하잖아요. 이 아이는 저희가 그냥 아크릴로 연장되어 있는 손톱에 아트 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더 마블 느낌 주고 싶은 데는 똑같이 파우더 가지고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마블 느낌 원하면 혼합해도 돼요. 그리고 약간 내가 전 좀 화사한 게 좋아서 금방만 이렇게 아쉬워서 살짝 항상 같이 퍼트려 줄게요. 좀 더 진한 마블 내고 싶은 데는 이렇게 끝라인을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고 일단 다 하고 한 번에 갈게요.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이렇게 좀 뭐 사선으로 짧게 길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쌤도 약간 다섯 개 다 다르게 랜덤으로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인을 좀 돌아가면서 이 아이는 길이가 없었으니까 디자인 스캡처 같이 길이를 빼면서 아트까지 해서 닫으면 되는 걸로 완성한 거고요. 이 아이들은 길이가 연장되어 있었으니까 젤 팔리쉬로 아트하듯이 아크릴로 위에 문양만 내는 거예요. 얘가 훨씬 젤보다 빠르고 쉽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호일 금방 넣어줄게요. 일단 저는 파우더를 치우겠습니다. 우리 쌤이랑 똑같이 금박은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만 넣을게요. 짝꿍 요리하고 있습니다. 한 손이 싫어서. 근데 똑같은 걸 제가 영상에 못 쓰니까 한쪽은 젤로 한 영상이 이번 주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반대쪽은 아크릴로. 혹시 들뜬 데는 좀 더 핀셋으로 문질러서 밀착해주세요. 이제 깨끗한 브러쉬 이용해서 얘네들은 길이가 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 스캡처 같이 길이가 없는 상태에서 길이까지 늘리고 그 위에 칠한 거고 얘는 그냥 덮을 거니까 오버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들은 아트인데
네가 뭐 오버레이 하듯이 탑젤 바르듯이 할 거니까 얇게 묽게 올려줄게요. 길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올리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젤 탑젤 바르듯이 또는 뭐 오버레이, 젤 오버레이 하듯이 길이 연장 있는 데다가 올리는 거니까 얇게 묽게 끝까지 내려서 그냥 따라 내려오고 끌고 오면 돼요. 한 꺼풀만 덮어줄게요. 전체적으로 올려주겠습니다. 보이실까요? 또 붓을 잘 세척해줘야 다음 쓸때 돌덩이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비비지 말고 좌우로 천천히 혹시 사이에 낀게 있나 없나. 근데 이렇게 다 하고도 리퀴드가 깨끗해야 돼요. 리퀴드가 맑고 깨끗해야 아크릴볼이 제 말을 잘 듣고 제 의지대로 잘 따라와요. 리퀴드가 더러워지면 말을 잘안 들어요. 이렇게 치워줄게요. 브러쉬는 잘 모아주세요. 근데 아크릴로 했기 때문에 젤은 액체라서 맑게 그냥 들어가는데 아크릴로 했기 때문에 쉐입을 다 다듬어줘야 되고요. 특히 UI는 익스텐션 했으니까 만져줄게요. 하고 한 번씩 쉐입은 다시 잡아줄게요. 살짝. 얘는 살살만 불려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몹시 한 거니까. 그리고 연장하면서 두께를 준게 아니라서 묽게 오버레이 같이 그냥 끌고 내려와서 뭐 특별히 각지거나 이렇게 우둘두둘한 게 없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두께나 뭐 파일링보다는 샌딩 작업 해줄게요. 표면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밑에도 쉐입 잡았던 데들도 한번 불려주고요. 중지도 얇게 올려서 먼지를 털어주시고요. 먼지도 한번 닦아줄게요. 손톱 밑에도 한번더 닦아주고 나서 이수분 혹시 물티슈를 제가 사용해서 탑젤을 전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그냥 아크릴은
자연광 내셔도 돼요. 근데 저는 탑재를 사용하겠습니다. 팔 아프니까. 어차피 옆에 저희 선생님이 해준 제라트에 짝꿍 맞춰서 오늘 하는 걸 진행했으니까 마무리는 저도 젤을 이용할게요. 탑재를.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에센스 오일을 발라서 마무리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제가 아크릴은 제가 좋아하니까 펄감을 하나 더 추가해서 같진 않지만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내보았습니다. 오늘 UI를 했어요. 이거는 저희 월요일 영상에 저희 선생님이 젤로 하신 거고요. 그럼 오늘 저희 아크릴 파우더 이용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네. 짜잔. 이렇게 오늘 저희는 UI 아크릴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중지는 제가 부러져서 기장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길이까지 연장하면서 디자인 스캡처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4개 손가락은 길이 연장된 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이 우리 선생님이 젤 칼라로 아트했듯이 아크릴 파우더 칼라를 가지고 이렇게 아트만 올렸고요. 이 중지 하나는 연장까지 해서 디자인 스캡처 버전으로 오늘 함께 해봤어요. 안녕.